시장의 중심에 서 있는 이슈 하나를 골라서 여러 가지 의견 나눠보는 증시 공방 시간입니다. 월요일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K&J 시장 매니지먼트의 강준혁 대표, 그리고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의 이슈, 증시 공방 이슈로 잡아봤습니다. 주제 공개할게요. 증시공방 오늘의 주제입니다.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 결정, 재도약의 기회인가? 기술 유출 우려는 또 어떻게 봐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법정관리 위기에 내몰렸던 금호타이어, 우여곡절 끝에 해외 매각에 동의하면서 경영 정상화 문턱을 밟게 되는데 여러 가지 짚어볼 사항들이 있겠지요. 관련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경영난을 겪기 시작한 10년 만에 이제 정상화의 길에 들어서게 됐는데 일단 이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좀 잘된 방향으로 간 거다라고 평가하십니까? 좀 평가를 해주시죠. 네, 저는 뭐 일단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은 드는데요. 원래 이제 금호타이어가 금호그룹으로 그냥 갔었으면은 네.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금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뭐 대우건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네. M&A 아니면은 이제 회사가 좀 어려울 때도 이걸 이제 그 M&A라든지 하는 부분을 가져가서 좀 많이 힘들었던 그런 부분도 있고요. 사실 이제 금호그룹 자체가 아직까지 완전히 뭐 경영 자체가 뭐 정상화되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상황에서 금호 타이어가 이제 원래 자기들 거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 품으로 만약에 안았다면은 네. 또 금호그룹 자체가 또 많이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금호그룹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도 차라리 리스크 자체가 이제 하나는 사라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아사 직전까지 몰렸는데 누가 떡을 주니까 이게 떡이 이게 비싼 떡인지 싼 떡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살기 위해서 이제 먼저 먹은 그러니까 이번에 3월 31일 부분까지 이제 엄을 못 막은 네.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번에 이제 매각이 이제 확정이 안 되게 되면 이 금호타이어가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그러한 시기가 됐는데 이 부분에서 일단은 이제 중국에서 떡을 하나 줘서 그걸 일단 먹고 네. 좀 이제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수장이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일단 금호타이어 입장만 놓고 본다라면 상당히 좀 잘된 케이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이 계속 중국에서 이제 접촉을 왔었죠. 그때만 해도 한 9천억 정도 가격을 제시를 했었던 상황인데 지금 이제 6천억대로 가격이 낮아진 상황이죠. 근데 오히려 금호타이어 입장에서는 더 잘된 겁니다. 왜냐하면 9천억 정도 매각을 했을 때는 채권단의 지분을 인수하는 부분들로서 결국 그 돈이 채권단에게 흘러가고 금호타이어에게 흘러가는 돈은 하나도 없었던 상황인데 지금은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6천억 한 500억 정도 금액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돈 자체가 이제 금호타이어로 바로 들어올 수 네. 있게 됐다라는 거죠. 따라서 금액 자체는 낮아져서 어떻게 보면 국부 유출에 대한 부분들은 좀 있긴 합니다만 금호타이어 입장에서 본다라면 6,500억이라는 돈이 회사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네. 두 번째 이유로는 현재 지금 중국 그 금호타이어가 부실화된 계기 중에 하나가 중국 공장에 대한 부실화가 상당 부분 그렇죠. 역할을 했었죠. 네. 앞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처음에 대우건설로서부터 시작이 됐었던 상황이지만 그런 것들의 워크아웃을 이제 해결을 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 뒤에 이제 중국 공장의 부실이 상당 부분 돼 있었고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또 그 타이어에 그 재생 타이어를 섞었던 네. 부분에 의해서 이슈화되면서 중국에서 매출이 급감했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더블스타 같은 경우 중국에서 대략 한 4,500개 정도의 그런 판매망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따라서 금호타이어 입장에서 본다라면 절묘한 신의 한 수를 이번에 좀 만난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두 분은 결과적으로는 방향성은 긍정적이다라고 네. 보셨는데 우려가 말끔히 씻기지 않은 부분이 바로 일명 먹튀 논란이잖아요. 네. 이제 과거 상하이차의 쌍용차 그 학습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어떠십니까? 그게 이제 쌍용차뿐만 아니고 예전에 이제 현대 쪽의 어떤 디스플레이 부분도 네. 걔네들이 먹튀를 한번 한 적이 있어서 중국 자금 자체가 유입되는 부분은 또 먹튀하는 거 아니냐. 그쵸. 특히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제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굉장히 좀 그래도 나름 좀 뛰어난 제 차에도 금호타이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기술이 좀 있는 그러한 회사가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더블스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술력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시장에서는 이 타이어 업체가
시장 안에서 이제 뭐 트럭이라든지 뭐 그쪽에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네. 그쪽에서도 뭐 고급 타이어 쪽이 아니고 저가 타이어 쪽이고 금호 타이어는 어느 정도 기술력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튀하지 않겠나 뭐 그렇게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더블스타이어 같은 경우에선 얘기를 한 게 그런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영권 그 유지 자체도 네. 한 5년 정도 그리고 고용도 한 3년 정도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럼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식의 지금 우려가 많은 것이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이런 거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한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GM덱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계속 얘기가 있었던 게 무슨 얘기는 있었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할 필요는 없다. 단지 이제 연구 인력만 우리나라에서 갖추고 있으면 된다. 왜냐하면 한국의 연구 인력 자체가 똑똑해서 그런지 네.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조금 현실화되는 부분이 요즘 좀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호 타이어도 뭐 지금 한 시간은 유예를 조금 걸어놓은 상태입니다만은 네.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좀 힘들지 않겠냐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 예, 일단은 더블스타이어 입장에서 본다라면 여러 가지 모델들 중에 해외 M&A 모델 중에 이제 그 볼보 자동차 모델을 도입을 하겠다라는 거죠. 경영권을 독자적으로 주겠다 그리고 독자 경영을 시키겠다라는 부분들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도 여러 장치를 지금 좀 마련해놓고 예, 있는 그리고 건데 이제 그 장치라는 네. 게 그런 거죠. 지금 그 산업은행이 2대 주주로 참여하는 부분들로서 이제 경영권을 참여하겠다라는 부분들인데 근데 협상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급하게 협상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더블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주고 사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앞서 대표님 언급하신 것처럼 5년 경영권 보장 이후에는 마음대로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지금 이제 더블스타 같은 경우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중저가 부분에서 이제 트럭 버스 네네. 뭐 이런 쪽에 이제 그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지만 금호 타이어 같은 경우 이제 승용차 부분에서 그리고 중고급 부분에서 시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겹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현재 문제는 이제 중국 시장만 놓고 본다라면 중국에서 타이어 공장에 대한 신규 허가를 좀 안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얘네가 갖고 있는 공장은 이제 시안을 필두로 해서 몇몇 공장들을 좀 가지고 있지만 또 그 금호 타이어 갖고 있는 공장은 난징이나 텐진이나 창춘에 이제 겹치지 않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따라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중국 공장을 가동시킬 가능성이 정상화. 높고 네. 근데 한국 공장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노조가 좀 강성이죠. 네. 강성 노조에다가 여기에 이제 또 고도화 설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비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과연 여기에 투자를 하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회사의 경영적인 입장이고 M&A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본다라면 먹튀에 대한 분명히 트라우마가 있긴 합니다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해소하고 진짜 우리나라만을 위해서 더블스타가 사라졌으면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좀 기울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냉정하게 때로는 인식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결혼할 때도 그러잖아요. 우리 집에만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죠. 건 약간 좀 네. 그렇고 어차피 차가 때도 잘해줘야 되는 네. 것처럼 네. 이번에 더블스타 건도 일단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경영진이 잘못했건 누가 됐든 간에 기본적으로 한 그래도 한 5년 정도는 금호 타이어 이제 그 직원들이 조금 이제 숨통이 튈 가능성 뭐 요 부분에 네.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러지 않고 볼보 그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은 요번에 이제 볼보는 완전히 한 회사로 지금 이제 지리 자동차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요번에 MOU도 그러니까 모회사하고 자회사하고 MOU를 막 체결하고 뭐 그런 모습도 일단 보여줬는데 금호 타이어하고 그런 모습이 일단은 보여줄지 어떨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숨통이 튀는 거니까 네.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네. 우리 입장에서는 금호 타이어를 제가 안 다니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업체한테 넘어가야 되고 중국 업체한테는 계속 뭔가를 고리를 걸어가지고 뭔가 이제 못 빠져나가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 지금 금호 타이어 다니시는 네.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뭐 아까 얘기를 했는 것처럼 볼보 자동차, 지리 자동차하고 볼보 자동차 간에 그러한 협업이 좀 이루어졌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중국에서도 이번에 그 지금 보니까 유상 증자 통해서 이제 주당 5천 원에 지금 매수하는 금액이 한 6,463억 정도 일단 진행이 되는데 보통은 이제 M&A 하게 되면은 자기 돈 절반, 부채 절반 이래 가지고 이제 들어오는데 얘들 같은 경우에 이번에 한 75% 정도를 자기 자산으로 이제 자산으로 네. 매수를 하는 그러한 부분이고 네. 시장 안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더블스타가 지금 한 1조 정도 자산이 되는데
그러면 금호 타이어가 5배니까 이거 너무 큰 거 먹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는 합니다만은 중국은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얘들이 누구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시다시피 국유기업 거고 조금 더 따져보자면은 이제 금호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한 80% 정도가 부채이기 때문에 자산으로 네네. 비교를 해보면 이게 너무 큰 걸 먹은 건 아니다. 뭐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그렇군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호 타이어 이번에 매각 극적 타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또 자동차 업계 큰 숙제가 하나 남아 있잖아요. GM. 그렇죠? 예. 한국 GM에 대해서도 뭔가 기대감, 뭔가 또 타결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뭐 생각이 들고 또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긍정적인 영향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건 그냥 별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따로따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정부에서 지금 군산이라든지 하는 부분에다가 이제 취업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이제 재난지역으로 지금 아예 그렇죠. 만들어놔놓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고 자꾸 우리를 끌고 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옆에 있으면 뭐라고 좀 하고 싶은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번에 그 영어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만 한국어로는 가능합니다. 저번에 FTA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협상 끝난 것처럼 둘이 같이 얘기를 하다가 이번에 또 뭐 연계해야 된다 뭐 이딴 네. 소리도 하고 있고 계속 장사를 하려고 계속 하고 있고 GM 같은 경우에도 역시 장사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돈이 우리나라에 없다라고 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돼요. 걔네를 본국으로 지금 가져간 게 지금 돈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산업은행이라든지 이번 정부에서도 그냥 물러설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은 금호 타이어 건하고는 조금 별개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근데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될 것 네. 같은데 저도 이제 좀 별건으로 이제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네. 일단 금호 타이어 같은 경우는 현재 자금이 압박이 됐었던 게 이제 사실이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매각하지 않으면 부도 처리를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이제 강경한 의지였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노조를 압박했었던 부분들이 되는데 현재 GM은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돈이 없느냐라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또 3월 달에 신차 배정을 해서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또 언급이 없다라는 것은 과거 GM이 호주에서 보여줬듯이 출구 전략으로서 빠져나가겠다라는 것이 아니냐. 지금 노조를 압박하고 있는 부분들을 네. 그 기껏 하는 게 복리후생비 줄여서 1,500억 줄이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과연 그 자동차 회사가 이 정도 돈이 없겠느냐 글로벌 기업이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공통점은 한 가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는 정부의 이제 의지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그 금호 사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정치적인 고려를 전혀 하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이쪽 그 전북 지역에 정치적인 입지를 할 수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나서서 분명히 선을 그었거든요. 네. 여기에서 노조가 어떻게 보면 좀 손을 들었다라는 부분들도 될 것이고 이번에 GM 부분에 있어서도 강경하게 정부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니네 나가겠다라면 결코 만만하게 내보내지는 않겠다라는 부분들을 그렇죠. 정부가 선을 확실히 그어놨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 부분은 노조가 손을 드는 게 아니라 GM 측에서 손을 좀 들어줬으면 하는 좀 바람들을 어쨌든 정부가 이번에는 좀 원칙대로 강경 측을 나서고 있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공통점을 좀 찾을 수 있지 않겠냐. 이게 지금 네. 우리가 접할 때는 군산공장에 대한 문제 자체가 뭐 최근에 불거진 네. 것처럼 느껴집니다만은 사실 한 4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거든요. 얘들이 뻑하면 군산공장을 어떻게 하겠다는 식으로 계속 이제 그러다가 이번에 불거진 거기 때문에 이번에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군산에 그 다니시는 분들 생각을 하면 무조건 좋게 해결이 되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만은 네. 일단은 이걸로 얘네들을 지금 버릇이 조금 버릇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잘못 들여 놓은 그러한 이전 정부에서 잘못 들여놓은 네.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보니까 거의 원칙대로 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도 금호 타이어 건도 그렇잖아요. 이게 원칙대로 안 가면 금호 그룹한테 차라리 어떻게든 넘겨주려고 노력을 그렇죠. 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원칙대로 하다 보니까 지금 중국 쪽으로 넘어가는 네. 그런 부분이라서 이건 좀 별건으로 그냥 생각을 하신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금호 타이어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에 더블스타가 금호 타이어 인수를 확정 지으면서 타이어 업계에도 이제 전반적으로 좀 지각 변동이 일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금호 타이어 일단 장기적으로는 세계 타이어 시장이 10위권. 네, 좀 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사실 국내 영업이 금호 타이어 보면은 지난해를 제외하고 7년 연속 흑자를 내다가 지난해 적자를 냈는데 그게 중국 쪽의 내수 쪽에 좀 지장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 단순히 중국 쪽 내수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타이어는 거의 금호 타이어를 이제 쓰고 있는데 네. 물론 이제 단순히 싸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타이어 프로 거기 캐릭터가 이뻐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 이게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떠냐면 이번에 이제 차 하나를 이제 타이어를 바꿔야 되는데
금호 타이어 바꾸기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이러다가 이 회사가 어떻게 되면은 보통은 이제 그 다음 가서 AS도 받고 뭐 점검도 받고 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했다가 좀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심리적인 어떤 매출 부담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충분히 소비자들의 심리 부담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이러한 부분은 뭐 이제 해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또 괜찮은 흐름이 또 보여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요즘 자동차를 보면 뭐 이제 벤츠라든지 볼보라든지 우리나라에 예전에 세단만 돌아다녔잖아요. 근데 요즘 SUV도 많이 다니고 이제 승용차 같은 경우에도 예전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달려 나오는 타이어 그대로 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뭐 스노우 타이어가 됐든 아니면 특수 타이어가 됐든 네. 그런 쪽도 지금 그 매출이 계속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할 때는 타이어 업종 자체가 이제 조금 양호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래서 금호 타이어가 지금 타이어 업종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금호 타이어가 또 긍정적인 모습을 일단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 크게 확대되긴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만은 이건 그냥 제 혼자 사견인데요. 네. 전기 자동차 많이 늘리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정부에서도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죠? 자동차를 늘리려고 하는데 네. 신차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신차에는 구형 그 중고 타이어를 붙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차가 한 대 팔리면은 새 타이어가 최소한 4개에서 5개 정도는 신규로 또 팔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전기 자동차라든지 하는 쪽으로 지금 변화가 좀 일어나고 네. 있다는 점도 제가 생각할 때는 타이어 업계한테는 좀 긍정적이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게 지금 둘이 합쳐가지고 이제 점유율이 지금 보니까 금호 타이어가 전 세계 한 14위 정도 되고요. 그리고 더블스타가 전 세계 한 23위. 네. 그래 점유율을 둘이 합쳐보면 한 2.3%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10위권 안에 든다. 네. 뭐 이게 일단 중요하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네.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기보다는 타이어업이 이제 좀 긍정적으로 좀 돌아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보자면은 금호 타이어는 조금 관심을 두셔도 나쁘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긍정적인 의견이시고요, 시장님은? 예,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 상한가네요. 예, 금호 타이어가 네. 상한가고 한국 타이어가 이제 소폭 마이너스인 상황을 지금 연출해내고 있죠. 이러한 상황이 시장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동안 대표님 언급하신 것처럼 금호타이어가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 줄어들었다라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매니아층 입장에서 본다라면 금호타이어를 다시 이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압박받았던 부분들이 상한가로 표출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그러니까 수 있겠고 아까 대표님처럼 어떻게 될지 몰라서 못 샀던 분들이 늘이 이제 살 수 있기 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 눌렸던 것들이 이제 일시에 폭발하게 되기 때문에 네. 워낙 주가가 낮은 상황에서 판매가 낮았던 상황에서 이제 상한가를 이제 기록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라고 보여진다라면 한국타이어 입장에서 본다라면 강력한 경쟁자가 이제 나왔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또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이 한국타이어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매출처들이 이제 공고하게 이제 구축돼 있는 상황이고 어차피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는 글로벌 7위의 업체이고 나름대로 점유율을 확고하게 갖고 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대체제로서 작용하지는 않겠다라는 것들이죠. 따라서 한국타이어와 이제 금호타이어가 본격적인 경쟁을 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구도에서는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이게 이제 네. 그 더블스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중국 안에 이제 공산당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얘네들 타이어 질이 그다지 좋지가 않다 보니까 그렇죠. 승용차라든지 하는 부분에 타이어를 이 회사 타이어를 끼우기가 좀 힘들었잖아요. 근데 금호 타이어를 들고 가는 동시에 그 금호 타이어라는 그러니까 더블스타의 타이어를 이제 중국의 승용차 이제 끼울 수 있게 됐다라는 점을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네. 금호 타이어가 예전엔 중국 때문에 조금 힘들었지만 이제는 중국 때문에 좀 크게 신장할 가능성도 저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한국 타이어하고의 경쟁은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타이어라든지 뭐 넥센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미국 쪽 신차라든지 하는 부분이 이제 증가를 해야 매출이 증가를 한다면 이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뭐 기대감입니다만은 금호 타이어가 향후에 이제 더블스타와의 어떤 제휴라든지 하는 부분을 잘 이루어내면 중국 내에서의 어떤 타이어 강자가 될 수도 있겠다는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최근에 이제 주가 오늘 이제 주가 강세를 보였던 부분을 따라잡긴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일단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그래 좀 더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틀 연속 4강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좀 긴 차트로 보면은 사실 굉장히 바닥권은 맞잖아요. 그렇죠. 네. 이 부분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렇죠. 긍정적인 관점이니까. 이게 이제 그 우리 라이온 투자자분들도 네. 조금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은 것들 중에 하나가 회사가 뭐 지금 사실은 이제 회사가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식의 감정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잘못하면 휴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걸 누가 투자합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회수를 하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금호타이어가 이제 최근에 이제 더블스타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거의 회사가 망하는 수준까지 밑으로 밀려 있다가 이게 정상화만 되더라도 좀 많이 오를 수가 있는데 네. 여기에 일단 중국적 모멘텀까지 붙는다면은. 조금 더 이제 성장의 가능성이 일단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단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또 아 이거 그냥 사서 놔두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주가라고 하는 것이 항상 오르면 밀리고 그렇죠. 밀리면 오르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부분에 오를 때 너무 급하게 하시기보다는 좀 이렇게 관심 종목이라도 좀 넣으시고 향후에 금호타이어를 보실 분들은 뉴스 프로 중에서 중국 쪽 더블스타와의 업무 제휴라든지 하는 쪽에 뉴스 프로를 조금 더 생각을 해놓으시고 그거보다 조금 더 빠르게 이제 체크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은 금호타이어의 공장의 가동률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뉴스보다도 조금 더 빠르게 금호타이어의 매수 적기를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호타이어 조기 경영 정상화 위해서는 중국 공장 가동이 좀 그렇죠. 정상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지적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뉴스프로를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지적을 해주셨고 수장님 주가에 대해서는 뭐 전략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 두 가지 부분들이 네. 지금 플러스돼 있는 부분들이 정확히 이제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들이죠. 다시 정리를 한다라면 첫 번째는 과도하게 눌려 있었던 부분. 분들이 이제 경영 경장을 통해서 주가가 이제 리바운드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오늘 이제 두 번의 상한가를 만들어냈다라고 보여지고 현재 증권사들의 컨센서스가 7천에서 8천 원까지 일단 일체적인 가격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그 금호타이어가 문제가 되면서 주가가 밀렸었던 작년서부터 그 시점이거든요. 거기까지 리바운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 공장의 정상화죠.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로서 매출이 늘어나게 된다라면 앞으로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는 향후에 긍정적인 성장세가 더 가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회생 플러스 실적 개선 성장. 예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하게 된다라면 중장기적으로 본다라면 금호타이어에 대해서 충분히 조금 매력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 더 생각을 해보면 네. 배당이 어떻게 될지도 나중에 보시면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중국 기업들이 이렇게 이제 M&A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회사를 이제 인수를 하게 되면 네. 사실은 이제 그 이익금 자체를 가져가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가져가기가 되게 모호하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인수가 되는 기업들은 배당 성량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하시면 조금 더 재밌게 투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관련돼서 이제 업종에 관심을 갖자라고 분석이 나오는 게 바로 은행주예요. 네.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 결정으로 정상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은행주 쪽에 수혜가 또 있을 거다라는 분석인데 그 이유가 우리은행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대출 익스포저가 3,600억 원 그리고 약 2,250만 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오늘은 뭐 상대적으로 주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굉장히 긍정적이죠. 이게 네. 어떻게 보면 한 3,600만 정도 친구 빌려줬는데 친구가 집이 직장도 막 잘리려 그러고 망하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은 소주 한잔 먹으면서 야 어쩔 수 없다 그냥 못 받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친구가 중국 쪽 대기업에 취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연봉도 많이 받을 것 같고 이러면 3,600만 원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은행이 3,600억 금융지주가 한 1,500억 정도 그리고 신한지주가 한 490억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일단 이거고 사실은 이제 부동산 경기라든지 하는 부분이 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쪽의 악재가 지금은 더 많이 반영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단지 이제 미국 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대출 금리가 계속 좀 올라갈 네. 수가 있기 때문에 대선 부분에 크게 문제가 없는 한 은행주들은 그래도 계속 좀 관심은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그 어떻게 보면 회계상의 이제 문제죠. 아주 비유를 적절하게 잘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회계상으로 그냥 단순한 수치로 얘기하면 3,600억 중에 3,200억 정도를 대선으로 이미 처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실로서 이미 그 처리를 했었던 네. 부분들인데 그게 환입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 뭐 3,200억을 손실로 처리 안 했어도 될 부분을 이제 처리를 했다가 다시 환입하면 비용으로 떨었다 다시 손익으로 잡은 거니까 회계상 숫자만 왔다 갔다 한 부분들이고 문제는 이제 못 받을 것을 이제 받게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거 보면 은행 입장에서 보면 정상화되는 부분들이지 그런 부분들이 은행의 어떤 추가적으로 리바운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 그래서 이게 예. 근데 뭐에서 좋냐면 증권사 리포터 나올 때가 좋아요. 그러니까 원래 없던 이익 자체가 더 이익이 잡히는 거기 때문에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실적 자체가 이전에 이만큼이었는데 그걸 빼고 이만큼이었는데 이건 자동으로 이제 뭐 우리는 같은 경우에 그게 잡히다 보니까 리포터에서 목표주가 상향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리포터가 나올 수 있다. 뭐 그런 식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금호타이어 매각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짧게 요 말씀씩만 듣기로 하죠. 이제 4월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요. 4월 전반적으로 투자 전략 한 말씀씩만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4월 달은 굉장히 좀 중요한 해입니다. 이제부터 시작해서 외국인 기관들이 이전에 매수하지 않다가 4월 달부터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군들 체크를 하시면 올해 지금 변동성이 큰 시장입니다만은 충분히 재미나게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동성은 아무래도 좀 줄어드는. 4월 달부터 시작해서 보통 기관들 외국인들 매수가 본격화되는 종목들이 잡히기 시작을 하니까 그들 종목들을 보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저는 한편으로는 3월 달에 있었던 변동성 그 제로들이 그대로 다 4월 달로 지금 2월이 돼 있는 상태고 5월까지는 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좀 적극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르지 아직까지는. 않을까. 그런 의견을 좀 피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K-인저시당 매니지먼트 강준혁 대표,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두 분 말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